아저씨 엄마, 쟤들 다녀왔습니다. 아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니? 아 저기 정숙이 아줌마가 응. 우리 어제 나갔다 늦었다는 얘기를 저쪽 어머니한테 하셔가지고요. 아유, 지 아저씨 된통 걱정 듣고 쫓겨오는 거예요. 빨리 집에 와서 밥하라고. 밥 안 주신대요. 걘 정말 입이 처세다. 그 얘기 뭐하러 해? 에이, 그 엄마가 조심하셨어야죠, 그걸. 에이. 글자 그렇다. 그 장모도 원 너무한다. 원 사이는 백년손이라는데 어떻게 저녁도 안 먹여보네? 아니, 우리 저녁 먹고 들어오면 엄마 또 들어가 저녁 하셔야 되잖아요. 어제 잘못한 걸로 빨리 가서 저녁 하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장모님 아주 확실하세요. 예. 그죠? 지훈이 저 옷 갈아입고 나와서 밥할 거예요. 들어가세요, 우리. 지 장모는 확실하고 지 엄마는 팀이 아냐? 나 들어가고 지댁만 보게 들으면 밥 먹을 수 있을 줄 아냐, 엉성한 녀석. 에이구,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니? 어머니, 제가 할게요. 네가 뭐래, 견학만 해. 네 아버님은 된장국이랑 무국 좋아하신다. 네. 무국은 멸치 국물 내서 끓이고 된장국은 아니야 된장국은 멸치 국물 내서 끓이고 무국은 다진 고기 조금 넣고 무랑 달달달달 볶다가. 너희 엄마 뭐라고 하면서 걱정하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난 너희들한테 어제 한 말도 안 했다. 늦게 들어왔다고 내가 뭐라고 했니? 아니요. 정숙이 아줌마는 좋은 뜻으로 네 엄마한테 얘기했겠지. 네. 네 엄마 뭐 나한테 오해한 건 없는 것 같든? 응? 테레비 때문에 좀 섭섭하신가 봐요. 테레비 얘기 네가 했니? 아니요. 정숙이구나. 아이고 정숙이가 문제로구나. 어? 그야 섭섭하지. 섭섭하고 말고 혼수로 보낸 걸 그렇게 덜렁 내놨으니 섭섭하대도 할 말 없지. 뭐라고 하면서 섭섭하대? 우리 엄마를 과소비 사치범으로 보세요, 어머님? 뭐, 이해 좀 봐. 난 그런 말...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 뭘 그러니? 그래서 엄마는 엄마를 비웃으신 거란 생각이 드나 봐요, 테레비 문제가. 그러세요? 테레비 내가 줬니? 나도 그거 뺏기고 속 쓰린 사람이다. 그리고 네 엄마 오해다. 비웃긴 네 아버님이 뭐 할 일이 없으셔서 사부인을 비웃니? 그건 저도 엄마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상 먹을까요, 어머니? 그래. 아, 그리고요, 어머니. 응. 할머니들께서요, 너무 좋아하세요, 약 받으시고. 그래? 따로 맘 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라고요. 뭐 변변치도 않은 것 같고 그래. 저기 아버지 오셨나 봐. 아버님 들어오셨어요? 어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다녀왔냐? 예. 정신이 안 들어왔어? 아유 아직 6시도 채 안 됐어요.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아, 내 집에 내 마음대로 나 들어오고 싶은 시간에도 못 들어와? 그냥 순하게 받으면 누가 뭘 아나. 아버님 세심을 떠나라. 네.